연평도의 굴, 미역 양식하시는 분 요새 짜증이 단단히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한 기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군, 해경, 그리고 유엔사가 한꺼번에 한강 하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어떤 건지 좀 영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 해경, 경고 방송 어디론가 하고 있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고속 단정이라고 해서 고무 보트인데요. 엔진을 달고 있어서 군에서는 흔히 립, RIP라고 합니다. 저기에 그 한강은요, 우리 왜저 전방에 가게 되면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하구는 한강의 폭이 넓어서 한강하구 자체가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에는 그 GP에 있는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을 우리는 민정경찰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병대 요원으로 보이는데 해병대하고 해군, 해경 요원들이 립을 타고 민정경찰 역할을 하면서 저기에 들어와 있는 중국 어선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망원 엔진으로 쭉 당겨보면 중국 어선이 보이거든요. 우리 군, 해경, 그리고 유엔사가 합동으로 중국 배 몰아내는 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작업인데 우리 한강, 하구까지 중국 어선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나요? 자, 저희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자세히 좀 보니까요. 자, 여기 강화도 있고 성모도 있고 그런데 이 파란색 지역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북이랑 다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파주 탄현까지만 DMZ가 우리 남북한 저 DMZ가 비무장지대가 설정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유엔사 관할의 공공 어로 공동 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남북한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 그 해군력이 약해서 관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방치해 놨는데 중국 어선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속당전 내척을 이제 투입해서 앞으로 중국 그 어선을 이렇게 내쫓은 거죠. 내쫓으려 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유엔사가 관할한 중립 지역인데 이거는 남북이 중립이지 여기 북한 배가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저 배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주로 저기 요동반도 끝에 가면 단동이라고 있죠. 있죠. 단동 부근에 가면, 단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의주에 가까운 곳인데 동항에서 주로 어선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 지역은 저기 정전협정을 할 때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의해서 유엔사가 관할하면서 남도 북도 군대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단 투입할 때는 경찰을 넣기만 했습니다. 경찰만 간다. 그래서 우리는 민정경찰을 집어넣고 북한 애들은 민경대라고 민정경찰의 약칭이죠. 그걸 집어넣는데 저기는 뭐 강과 바다가 만나는 데다 보니까 무인지대로 뒀는데 저기 주인 없는 바다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 배들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저기다 작전을 할 때는 유엔사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전할 테니까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건데 북한은 자기네가 저 중국 어선이 들어가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쫓아낼 이유가 없죠.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1,000만 원씩 받고 허가해 준 거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정경찰이 들어간 건데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민정경찰들은 자동화기, 즉 기관총 이상은 휴대하지 못하고 권총이나 소총까지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들어가서 쫓아내는 작업 중입니다. 근데 지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한 작정하는 것 군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 제공받아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너무 폭력을 써가지고 우리 해경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어선 어민들인 건 맞습니까?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나요? 어민은 맞고 이번에 또 이 고속단정이 투입되긴 하지만 주로 경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퇴거 조치만 하지 실탄 사격은 안 하기로 이렇게 그 내정됐기 때문에 과연 그 중국 어선이 얼마나 겁을 먹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외교부 협상할 때 이런 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굉장히.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많이 하고 있죠. 수산청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한때는 또 중국에서 단속을 해갖고 동항 쪽에서 많이 저런 배들을 스스로 단속했는데 요즘 저걸 풀어준 걸 보면은 중국이 좀 의도적으로 좀 한국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 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저희 중국 어선들을 지금 뭐 어민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저걸 어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본래 어민으로 출발한 건 맞지만은 저 장면에서 저걸 어민이라고 해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 행태로 보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어민이라면 무기 사용 안 하고 그냥 어로 작업하고 이 정도인데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그 무기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건 유엔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유엔에서 어떤 국제 해양 협약에 따라서 해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그 유엔에 뭐 이렇게 논의를 하든지 해서 저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어민들을 해적으로 규정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태거 방법을 국제법적으로 아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연평도 앞바다의 화면인데요. 네. 중국 배들이 저렇게 떠 있다가 우리가 네. 잡으러 가면 자기네끼리 배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네. 배가 쭉 그렇죠. 묶어버리면 네. 저중에서 우리 NLL 내려왔던 배를 잡으러 가면 다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저 배에서 단체로 선원들이 난동을 부리는데 네. 저 친구들이 뭔가 하면 중국 내에서도 네. 왜 우리도 배도 한 30년 동안 수명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해양권 일본하고 저 해양 협약을 맺으면서 네. 오래된 배들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 네. 배들을 감축한 배들을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네. 다 썩은 배들을 가지고 네. 저쪽에서 조업할 수도 없고 불법 조업이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아, 저 배가 그럼 예전에 우리가 팔았을 우리가 판 것들도 겁니까? 있는 거죠. 우리는 저 배들을 이제 많이 줄였는데 그런 네. 것들을 몰고 와서 썩은 배를 갖고 와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중국 해역에서는 사업 못하고 조업 못하고 하니까 정식 면허가 없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북한에 돈 1,000만 원씩만 주면은 네. 몇 달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 배들이 안 들어가는 그 수역으로 들어가서 그 한강 하옥까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리비 들어가 쫓아내는데 리비 지금 저게 방송만 하지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액션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네. 현재는 중국에서 금어기로 결정했답니다. 금어기다? 네, 금어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개혁은 저렇게 싹쓸이 조업을 해서 그 어적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네. 거기 잡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네. 이 한국 회계 고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 넘어온다는 건데 이건 앞으로 네.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를 하고 네. 시진핑 주석한테 직접 말이죠. 항의를 해서 어떤 그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을 막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 꽃게인데 저렇게 싹 쓸어가니까 요새 이제 꽃게 수확량이 70%가 줄 정도로 어민들이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우리 군과 경찰 그리고 유엔사가 오늘 오전 합동으로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그 작전을 벌였습니다. 어민들의 마음이 이제 상심이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중국 어선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내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결국 이 NLL 넘어온 것 뭐 명백한 침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꽃게뿐만 아니라 굴이나 미역, 양식하는 분들도 요새 걱정이 크다 그럽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우재용 차장. 네. 기름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연평도에서 채취한 어패류와 이 해조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연평면 어촌교에 따르면 이 주민들이 최근 수년간 이 성어기 막바지에 네. 연평도 서북쪽 해안에서 채취한 굴 등 어패류 등에서 이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기름 냄새가 뭐 늘 나는 건 아닌데요. 한 해에 이게 서너 차례. 그러니까 성어기가 지금 꽃게잡이 한참 하는 철 아닙니까? 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굴 등 어패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런 그 민원이 좀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어민들도 뭐 기름 쓰거든요. 엔진 오일도 있는데 이렇게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면 폐 기름을 반납해야만 새 기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경 오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폐기름을 반납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름을 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 엔진오일 교체한 기름을 바다에 버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게 되면 이제 새 기름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 어선뿐만 아니라 네. 방금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넘어온 많은 배들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배들이 멀리에서 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시간 정도 이 그 선박을 운행을 하게 되면 네.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중국 어선들이 양심적으로 폐 엔진 오일을 수거해서 중국으로 가져갔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연평도의 주민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이제 기름 냄새 때문에 상심이 크신데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듣겠습니다. 폐까지 버리면 직접 못 보지는 않았는데 자네들이 여기 정거에 그 배트레이 버리죠. 자네들 질질로 여기서 뜨면 여기까지 여기서 딱 버리겠지. 요 앞에서 요 안에서 기름 냄새. 자네들 좀 저 바깥까지 다 그런 부분도 다 영향받고. 바다에다 버리니까
우리 해안으로 이제 그 폐유가 우리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 어패류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채취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낸선업 어민들한테 이제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전방 해안은 전체가 다예요. 걔네들이 정박하고 있는 중국 배가 정박하고 있는 해안가는 전체가 다 오염됐어요. 연평도에 가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연평도에서 네. 가장 가까운 NLL은 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쪽에 보면 중국 배들이 낮에 쫙 그냥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고 그 옆에 석도라는 섬에 올라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끓여 먹고 하는데 걔네들이 왜 낮에는 일을 안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해군도 좀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네. 쓱 NLL 넘어와서 바다에다가 통발이라든지 이런 그물을 칩니다. 아, 낮에는 자다 한숨 자고 네. 이렇게 해가 지면 쓱 내려서. 네, 쓱 내려서 그쪽에 고기가 많거든요. 아무도 안, 우리 배도 안 가니까. 비어농도 공간이니까. 거기 가서 쭉 쳐놓고는 이제 새벽에 되면 다시 북쪽에 올라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저쪽 배들이 상당수가 중국에서도 조차도 불법 허가 안 받은 배거든요. 근데 그 폐기름 갖고 가서 처리하면 처리비용 들죠. 싣고 가려면 또 기름값 나가가지고 하니까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저 단속이 굉장히 우리 환경부가 세가지고요. 네. 금방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폐윤활유를 안 갖고 오면 안 주거든요. 네. 저걸 버리고 저기서 며칠 계속 떠 있으면서 밥 해먹고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게 해류에 의해서 연평도나 그쪽 그 북쪽 해안으로 다 밀려와서 우리 어패류들이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해경, 그리고 군, 그리고 유엔사와의 합동작전으로 일단 북쪽으로 쭉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우리한테 미세먼지도 수출하고 이제는 폐 엔진 오일까지 버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국하고 엮인 게 너무 많아서 쉽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제가 해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 예. 북한도 저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네. 똑같은 고민을 한 4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어선들이 하도 많이 와서 고민했는데요. 네. 고민했는데 해법이 뭔지 아세요? 뭐였죠? 발포입니다. 발포요? 북한은 저 중국 배들이 자기네 선 들어오면 쏴버립니다. 네. 그래서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유엔 정전협정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방송만 하니까 네. 이거 누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모른 척하고 한번 쏘면요. 말 잘 듣습니다. 그게 공권력이라. 자, 그래서 네. 네, 북한 해군이 그 규정을 어긴 중국 어선에 대해서 발표해가지고 네. 중국 어부가 여러 명 죽고 하는 그 사건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아, 북한은 진짜로 쐈습니까?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군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국물도 없군요, 거기는. 베트남도 그렇고요. 이런 네. 나라들 중국 다루는 법은요. 네.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러 터졌어요. 아, 엮인 게 참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랑 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북한에 뭐 팔 물건도 없고, 이제 역시, 이제, 땡깡이랄까, 그런 전략으로 나서는 것이니까 함부로 쏘고 있는데, 어쨌건 정전협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법을 좀 찾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식일 거로 생각합니다.